조속동원 출발하라!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100명 넘는 학생들이 교통대화의 통합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학 로고로 영정을 만들어 분향 퍼포먼스도 벌였는데 대학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듣고 이걸 안 할 거면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갑자기 강제적으로 무조건 통합을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별명도 바꾸겠다 하고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하려고. 통합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인 충북대 통합 반대 학생 연합이 주최했는데 이들은 오는 19일 있을 통합 찬반 투표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세 주체 중 한 주체만 반대해도 통합 논의를 멈출 것과 충북대 교명 유지, 양대학 학생들의 졸업장 분리 발급,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사실 적법한 절차 내에서는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인데 여기에 지난주 충북대 공개토론회에서의 일부 발언에 대해 교통대 측이 진솔한 사과 없이는 통합 추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대 학생이 충북대 수준을 못 따라오면은 졸업장을 못 준다든가 교수님들의 수준이 너무 연구 수준이 못 미치면은 도퇴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플랜은 없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충북대는 최적의 통합 대상은 한국교통대라는 입장입니다. 통합 시 학생 정원이 거점 국립대 1위로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우수 연구진 확보,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통합 대상으로서 가장 최적의 대학은 한국교통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 통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낼 수 있고요.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본지정 계획서 마감은 다음 달 6일입니다. 충북 대학생들의 통합 반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여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